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2일 반도체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 회의가 열리는 이유부터 한번 좀 분석해볼게요.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데 예. 화상회의로 진행되는데 백악관에서 주재를 하는 회의거든요. 네. 그만큼 이 반도체가 미국 경제,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경제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반도체 수급량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도 상당한 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반도체 수급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미국으로서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앞으로 향후 산업에서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자동차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모두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른바 CEO 서밋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이제 진행되는 이 화상회의에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제 주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그다음에 브라이언 디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국가안보보좌관이 웬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미국 내에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장비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중국의 비중이 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맹국가인 한국이나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건요. 그래서 한국이나 또 대만 이 동맹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이 이른바 반도체 안보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안보 보좌관까지 챙기고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과 또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미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겠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우리가 2018년, 2017년 미중 충돌할 때 상당히 우리 타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 화상회의에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가 속내로 숨어 있다면 이게 과연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또 반감과 또 위협적인 부분을 또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반도체 굴기가 사실 100% 성공했다고 아직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요. 네. 예, 이러한 속내를 좀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반도체라는 아이템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 그렇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백악관이 주재하는 미국의 이 회의에 국내 기업 삼성전자를 초대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을 다 초대할 수는 없습니다. 굵직굵직한. 예. 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을 위주로 참석시킬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반도체를 수요를 하는 수요 업체들이죠. 주로 이제 구글도 있고 여기에는 PC 업체인 델과 HP도 참석을 하고 있고 참석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자동차 업계도 포드, 뭐 GM이 이제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밤에 또 조금 늦어지면은 내일 아주 이른 새벽에 이제 진행이 될 이 회의인데 그렇게 참여하는 이유는 그만큼 반도체가 지금 미국 경제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많은 미국의 장비를 수출하고 또 미국 경제 반도체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또 삼성전자입니다.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까지 다 참여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에도 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이니만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상당히 또 미국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하나의 징표일 수도 있는데 상징일 수도 있는데 반도체 생산에 대한 또 기술력 이것을 인정받아서 삼성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생산량을 짧은 기간 내에 좀 더 늘릴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바로 다 삼성입니다. 네. 미국의 또 공장 증설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삼성전자야말로 참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는 판단을 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삼성전자가 중국하고의 관계도 있거든요. 중국 시안에도 공장이 있고 저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이 공장을 계속해서 이제 증설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대중국 경제 이야기를 견제, 대중국 견제 또 이야기를 할 때 삼성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삼성이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청구서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 생산량은 좀 늘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삼성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삼성으로서 이게 난감하거든요. 사실 우리 국익도 있고 삼성전자의 또 이 기업의 이익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논의가 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또 삼성전자로서는 또 수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또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또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런 수혜를 공장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또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삼성이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삼성전자가 이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인정은 받으면서도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반도체를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공급을 늘려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꼽혔다는 점. 네. 삼성전자는 실익과 또 앞으로의 미래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무언가 앞으로 제스처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약간은 좀 굉장히 곤란한 그렇죠. 그런 상황에 네. 처해 있군요. 회의에서 주로 또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좀 예상을 해본다면 오늘장에 미칠 영향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체로 네. 이제 우리가 전망되고 있는 것은 이 반도체 생산량을 좀 늘려달라. DRAM이 예. 됐든 또는 아니면 비모리가 됐든 예. 그런 전반적인 이 공급 상승, 공급량 증대 이쪽에 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를 하는 자동차 기업도 회의에 참석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PC 기업도 참석을 하는 것을 보면 아, 네. 상당히 이제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오늘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2분기 막바지에는 조금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또 3분기에는 조금 더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오늘 이제 포드나 GM 자동차 기업이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차량용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공장까지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인데 미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받을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기업의 생산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인 요구가 나올 겁니다. 이른바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공장을 짓고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미국 내에 해라. 그래서 세계적인 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도 애리조나에 지금 공장을 건설했고요.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좀 더 증설해달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자신이 이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차량용 반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집중 논의될 것이 이게 뭐 공개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 패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차단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미국의 반도체 긴급 회의에 따른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4월 들어서 상승세를 조금 시도를 하면서 8만 6천 원까지 진입을 하기도 했었지만 연일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여파에 각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올 초부터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자동차에 탑재되는 오디오나 비디오, 내비게이션 등을 통틀어서 일컫습니다. 이 매출의 80%가량이 현대와 기아차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이슈로 이 매출 재고 소진이 잇따르면서 매출이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 초부터 매출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해 매출액은 1,000억 원대, 영업이익 116억 원,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고 있는 만큼 텔레칩스의 실적 개선 앞으로도 주목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혜성 DS입니다. 혜성 DS는 차량용 반도체 금속 기판, 즉 리드 프레임에 주력하는 회사인데요. 리드 프레임의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회사에서 매출 비중 중에서 리드 프레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매출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데 구리가 들어가는데요. 구리 값이 비싸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 1분기는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구리 가격 상승 여부에 따라서 수익성이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혜성 DS 다만 그래도 리드 프레임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지난달 말 목표 주가를 4만 1,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동훈 아나텍입니다. 동훈 아나텍은 지난해부터 전장용 햅틱 IC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매출 대부분이 스마트폰 카메라 자동 초점 칩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전장용 햅틱 구동 IC를 개발하면서 국산화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는 현대차 고급 라인에 장착되는 첫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햅틱 IC는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진동으로 터치를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애플의 맥북 터치 방식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장용 햅틱 구동 IC를 통해서 자동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는 데 나섰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약 10억 원이었지만 때문에 올 한 해는 3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에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확인해보셨습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 텔레칩스 모두 지난해 9월 바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이후에 부각됐던 종목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영역이 조금은 이제 흐려지면서 네. 이제 반도체가 자동차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게 좀 실감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삼성전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미국 공장 증설 이슈가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좀 부담도 됩니다. 왜냐하면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이제 주로 파운드리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미국에서 이번에 반도체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수혜 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요구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좀 생산해달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품귀 현상이 있고 생산하면 많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차량용 반도체가 수익률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2030년까지는 TSMC를 제치고 세계 1위로 가겠다. 이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 삼성인데 차량용 반도체를 미국 정부 요구에 의해서 생산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담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하고 이렇게 논의할 때 중국 정부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중국에도 좀 더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도 귀 기울여야 되고 미국에도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로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아직 미중 충돌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패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앞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끼어있는 삼성전자로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미중 충돌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로서는 좀 부담도 되고 이것도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보겠는데요. 반도체 대란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예. SK하이닉스는 웃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뚜렷하게 생산 이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DRAM이 상당히 70% 가까이 많고 그다음에 NAND 플러시가 한 20% 되는데 지금 DRAM의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이 가격 자체가 인상이 돼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이 또 SK하이닉스는 웃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잘 팔리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NAND 플래시 관련해서는 인텔에서 인수를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규제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승인까지 받은 상태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전망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생산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보고 조금씩 이제 그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공급은 했는데 이걸 누가 사줄 곳이 있어야 되는데 독일의
차량용 부품 최대 생산업체가 보시입니다. 이 보시하고의 계약이 지금 성사될 단계에 있습니다. 협상 중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될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해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가격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또 시점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로 상당히 긍정적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결국은 기술 부분이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대용량 모바일 D램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D램 생산량이 앞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주목을 받느냐. 주로 이제 게임이나 그다음에 또 인터넷 플랫폼 OTT 산업 쪽에 이것이 이제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SK하이닉스는 요즘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잘 팔린다 이런 좀 웃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은 슈퍼사이클로 명명되는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미중 패권 다툼이 좀 가속화될지 여부는 관련주에, 특히 대표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